지금 네 번째 코스고요. 아, 세 번째 스노클링 지역입니다. 아, 여기 섬 근처라 물살도 빠르지 않고요. 아, 또 산호초도 잘 발달돼 있고요. 네, 물고기들도 어느 정도 있고. 아, 제가 코타키나발루 랑카위 쪽 스노클링을 해봤는데, 아, 꼬리펠의 아, 허핑 투어, 스노클링 투어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아, 정말 좋습니다. 닭고기에다 계란, 뭐, 가볍게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무인도 섬에서, 네. 여기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는 거죠. 음식을 먹고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멋진 보트로 오기도 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단물에 타고 오기도 하고요. 이거 뭐, 이거 보트 타고 오는 사람은 누구고, 이거 보트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 곳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 먼 섬에서. 네. 어쨌든 여기서 네 번째 곳에서 점심을 먹고, 아까 도시락과 과일, 수박. 아, 좋습니다. 사람들이. 꼬리펜은, 예, 자연이 아름다워서 가까운 곳이 다 깨끗해서 차로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보터도 그렇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식사하시는 분들이. 이 호핑 투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4,000원. 와, 가격 대비 정말 좋네. 다섯 군데에서 네 군데 돌았는데 다 이렇게 뻗었어요. 예. 한 군데 덜 돌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원래 코타키나발루는 50분 하고 끝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와 엄청 많이 하네. 와 바다. 이야. 얘가 막 라스트인 것 같은데요. 와. 스노클링 지역. 야, 이 안쪽에 또 이런 애들 카약 타고 오네요. 아, 보이시죠? 네. 카약 타고 오네. 유럽에도 이렇게 노는구나. 알겠어. 근데 웨이브가 너무 심해서 일로 옮겼습니다. 꼬라라이 꼬리펜 근처인데 배들이 모여서 이렇게 안전선을 이렇게 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유럽 애들은 이제 카약 타고 와서 하네. 아, 몰랐다. 유럽 애들은 안 보인가 했더니 저쪽이 이제 꼬리펜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요 작은 섬 앞에서 말레이 친구를 알게 된 친구고요. 네. 다섯 번째 코스죠. 아, 사람 오다 막 졸고 그랬어요. 야, 카약 타고 와서 스노클링을 즐기네요. 아, 저 방법 정말 좋네요. 근데 물살이 세면 못 써요.